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질투와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만약에 이제 이성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집착을 한다. 상대방이 하루 24시간 어디에 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집착이죠. 솔직한 얘기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그럼 그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겠죠. 그죠? 그러나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성공을 못할 겁니다. 저는 좀 여기서 감히 말씀드렸는데 반대예요. 왜요? 집착이란 게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쁜 거지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딘가에 좀 몰두한다는 거잖아요. 굳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아니죠. 연인 사이에서 어디야? 언제 끝나? 언제 와? 어디쯤인데?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그 사람의 이렇게 삶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분은 이게 더 이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집착이 심해지면요. 사람이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겨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냥 오늘 내 하루 스케줄이 이래 이래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중간에 식사는 했는지 어디쯤인지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시간별로 수시로 어디야? 언제쯤 와? 끝났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열정을 더 가지고 가면 성공을 하겠죠.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질투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착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 어떤 일을 해도 예. 잘하지 못할 거다. 성공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질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은 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하죠.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착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 집착이란 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는 일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죠.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 그리고 내 하는 일이 업무가 끝나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또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운동을 한다든지 십자수를 뜬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면 운동 괜찮고 십자수 괜찮습니다. 네. 십자수를 놓으면은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선생님 십자수 놓으세요? 아우 기똥차게 합니다.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아니 없어. 집착할 사람이 없어. 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집착할 사람이 없어. 진짜요? 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미쳐 사는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네.